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저는 순환도로를 작업하고 있고요. 순환도로에 이제 진입로가 있고 진출로가 있죠. 나가고 들어가는데 자,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총 진출입로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 한 거 말고 한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됐을까 저도 궁금한데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순환도로에서 가고 싶은 목적지가 나오면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도시 쪽으로. 자, 이쪽으로 살살살살 왼쪽 방향지시를 켜주고, 자, 여기서 그냥 쭉 직진하면은 가던 길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턴도 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죠. 자, 유턴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빠져나가 볼게요. 아, 여기 아니다! 여기가 아직 남은 작업할, 아직 남아있는 곳이고요. 반대쪽, 유턴해서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길이, 3D 운전교실이 길이 그동안 너무 단순했었는데, 복잡해지네. 아, 뭐, 뺑뺑 돌고 뭐, 이리 나갔다, 저리 나갔다. 이거 이정표라든지 이거 유도선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정표 없이도 잘 다녔었잖아요. 좋아, 맞아 맞아. 여기 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유턴이고 직진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 시티로 차선은 아직 안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뺑뺑 돌죠. 이렇게 가다가 커브 구간에서 속도 줄여주시고요. 그렇지. 밑으로 내려오면은 짜잔, 운전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와, 지금 건물들이 지금 작업하느라고 여기저기가 뚫렸는데요. 나중에 다 보수할 거고요. 네, 여러분, 순환도로 돌다가 운전 시티로 나오는 길 만들었고요. 오늘 만든 거는 약간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차선도 그려야 되고.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되겠죠.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